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한 여성. 언제나 효자손을 곁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는데. 그런데 효자손의 용도가 좀 달라 보인다.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? 이 집에서도 이런 마음대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물려놨나 멀리 있는 것도 갖다 드기가 어려우니까 효자손으로 이렇게 갖다 끌어다가 써요.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정리하지 못한 잡동사니들이 집안 곳곳에 한가득. 마치 창고를 연상시킨다. 설거지를 할 때도 싱크대에 의지해야만 하고 잠시 서 있는 것조차 그녀에겐 버거운 일인데. 아이고, 아이고, 어휴, 아이고, 힘들어. 저 그전에는 조금씩 일을 했죠. 그 2년 전부터 일을 못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. 불편한 몸 때문에 스스로를 집안에 가둔 그녀. 간단한 집안일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? 일어나려 보면 통증이 심하고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한 2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검사하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가지고. 밤에도 그녀를 괴롭히는 무릎 통증. 자다 말고 일어나 찜질을 하는 것이 이젠 일상이 되었다. 좀 살던데. 일을 못하고 지금은 아예 이제 너무 힘드니까 10분 걸기 어렵고 부장무장 더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.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.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무릎 통증. 현재 그녀의 무릎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봤다. 뼈와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이 다 닳아서 소실이 되었겠구나.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붙어있는 상황. 보행을 할 때 이제 서서 걷게 되니까 체중이 실리면서 그 뼈와 뼈끼리 닿는 부위의 압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걷기 힘들 정도의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.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. 무릎 뼈와 뼈 사이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다. 그녀의 소원은 단 한 가지. 수술했으니까 아프지 않고 통증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밖에 바란 거 없지.